키리시마. 기사마. 망각의 광경. 빛을 갈구하는 오인의 소녀. 우리들은 소멸에 의해 구제되는 것이다. 눈부시기만 한 소멸이 이 섬에 흐드러지게 피어간다. 모든 더러움이 피어간다. 발을 멈추고 여자의 꽃을 보라. 소멸의 미를 담고 있는 저 얼굴을. 얼굴 없는 얼굴. 소멸의 꽃. 태어나라. 태어나라. 갤러리에 들어가는 하이바라. 잠깐 길이 일단 나가야지. 1층으로 가야지. 여기 세이브가 있지? 여기 몇 층이지? 3층 아닌가? 1층으로. 먹을 수 있나?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머리가.
아 싸워야 돼? 아니 뭐야? 호접이야. 호접한 녀석. 나는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나는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 여긴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비명 같은 큰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다. 보면 안 돼. 저 얼굴은 뭐지? 이 구멍? 어, 열렸다.
아니 뭐야?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되지? 버그인가? 아니 뭔가 이 서순이 꼬여서 버그가 난 것 같은데? 아니 귀신이 어디서 나온 거야 애초에? 아니 또 이번엔 또 열려있어 그리고
그래서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아 이쪽인가? 잠깐만 이거 그 플레이 영상을 좀 보고 그 플레이 영상을 보고 버그인지 아닌지만 좀 판단을 해보자. 버그인지 아닌지만 볼게. 뭔지 아니지만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뭐야 여기 닫혀있네? 뭐지?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을 했지? 어 얘는 또 열쇠가 있어. 얘는 뭐야 이거 왜 열쇠가 왜 있어 지금. 어, 뭐야 일단은 뭐 버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돌아와 볼게. 아니 쟤는 열쇠가 왜 있지?
설마 그 열쇠가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 그렇다면 열쇠 위치만 좀 훈수를 듣자. 열쇠 어딨어요? 그거 좀 알려줘봐. 몰라? 모르면 내 좀 찾아보자. 어디에 있을까? 열쇠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건가? 아, 저 번쩍이는 건 경석이야. 아, 근데 그렇게 중요한 키 아이템이면 중간에 자연스럽게 먹게 해줬을 텐데. 아, 뭔가 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키 아이템이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알았어, 찾으러 가볼게요. 그 처음 시작한 방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오케이. 좀 뛰어라, 좀 제발. 시발, 이 새끼 대바대상 오면은 뭐 창틀이나 넘겄어? 어? 여기 그 아이템 그 알림이 안 뜨는데? 응?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템이 있다고 그 표시가 안 뜨는데요? 그림을 보고 있는 하이바라. 아, 네, 진생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 인형.
검은 수첩. 나는 누나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금지된 귀한 의식도 했다.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누나는 깨어난다. 아, 너 누나를 고치려고. 아. 아, 열쇠가 여기 있었네? 이차군이가 없네. 아니, 이 휠체어 여기 있었나? 왜요? 아주 좋아 죽는구만. 얼굴 없는 사람.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열쇠를 가져가야 한다면은 여기서 이걸 이 이벤트를 해야지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그 퀘스트 동선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그냥 이거 몰랐으면은 촐락이 그냥 헤맸을 텐데. 아 옛날 게임이라서. 아니 근데 이거 옛날이라고 해도 2008년이거든? 그렇게 옛날도 아니거든요? 아니 뭐 15년 전이면 되게 오래전 같지만 2008년도에 나온 게임들 이렇게까지 불친절하진 않았어. 아니 그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아 내려가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감각이냐면 그 공략집 있어야지 이제 진행 수월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략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어? 방을 나서기 전에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그 복도 쪽 베란다 쪽으로 가서 복도 쪽으로 가서 열쇠를 챙겨라. 이렇게 공략집에 써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고전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렇겠지. 아니 그래 하다못해 얘가 한 이 이동 속도가 좀 빨랐으면 내가 꼴받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그냥 빨리 가서 그냥 둘러보고 오면 되는 거거든. 건물 한 바퀴. 근데 씨발 이거 이 새끼 뛰는 거 보세요. 진짜 이 속이 안 터지나. 아 이러니까 꼴받는 거야. 아니 거기까지 또 가야 돼? 아니 거기까지 또 가서 둘러봐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을 감히 못 하잖아. 아 내 봐봐.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3층까지 가가지고 그 구석배기 갈 생각을 못 한다고 애초에. 이 존나 느린 걸음걸이로. 아니야. 화 안 났어. 약간 고전 게임 감성인 거지, 뭐. 고전 게임 감성이기 때문에. 게임은 잘못이 없다. 내가 이제 현대의 게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그게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나도 친절한 이 현대 게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떠먹여주는 게임들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런 고전 게임의 감성에 그냥 적응을 못하는 것 뿐이야. 야, 얼굴을 깎는다는 얘기가 뭐야?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야? 뭔 소리지? 이 여자의 얼굴을 깎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깎는다는 게 뭐 가면을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산 채로 얼굴을 베어내는 건지 무슨 뜻일까? 얼굴을 뜯어낸다고? 진짜? 키리시마상. 응? 사야카사. 뭐야? 사야카 여기 있어. 귀신 아니야? 소노 가멘 노 카케라오. 아노코니 와타시테 쿠다사이. 다이세츠나 모노 데스. でもルカちゃんがどこにいるのか? あの場所です. 아니 나는 처음에 저거 보고 똥인 줄 알았는데 그 입 밖으로 감히 내지 못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똥이라 그래?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구나. 사야카사. 키리시마사. 마타 아나타니 타스케라레마시타네. 가면 조각을 루카에게 전달한다. 뭐야 지금 이 시점이 루카랑 같이 있는 시점이야 지금? 아 가면 조각 검은 가면. 달이 비친다. 달이 조용한 깊은 숲. 아무것도 없다. 우리 다시 만나요. 가면 조각을 루카에게 전달한다. 아 그럼 그 귀신 문 열고 들어오는 이벤트는 왜 일어난 거였지 대체? 아직도 소리가 나는데? 아 도망가야 돼 이거. 화면이 회색일 때는 싸우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루카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너희들 똥꼬에 수술 자국을 보니 다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받았구나. 거여동 항문외과에서 수술 받았지. 이러면 좀 무서울 듯. 자, 어디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야? 루카를 만나라. 루카 방으로 가면 되나? 어디를 가야 되지? 아까 엄마가 말했다고? 아까 엄마가 구했던 곳에 있다고? 구했던 곳이 거기가 어디? 카구라 공연장. 카구라 공연장.
맞아? 아, 루카를 루카 방에서 구했겠지. 아, 루카 방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 몰라. 일단 루카 방으로 가.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여기 지도를 봅시다. 지금 여기 농월관이야? 농월관이야? 그냥 병원으로 가자, 그래. 응? 병원으로 꼬고. 병원으로. 가버렸다. 좋아,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면. 으아! 오케이. 이 녀석들. 박혀 있어. 아, 나와. 병원으로 가자. 전화 왔다. 내려가는 길이 어디였지? 저기였나? 아. 진짜 누구야? 내다. 깨어났다. 나는 오랫동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되리라곤.
시루카 어디서 구했지? 기억이 안 나. 수술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일단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 내려가자 내려가자. 지하로 내려가자. 지하 1층이었나? 더 아래였나? 기억이 안 나네. 영안실. 오, 이제 찍히네. 강한 힘으로 봉인되어 있다. 여긴가? 아 그래. 이놈의 새끼. 빔! 내 새끼.
그 장소? 아니 저 새끼는 개빨리 뛰는데? 아야 아 방금 얘도 뛰지 않았나? 어? 아 방금 얘도 뛰었던 것 같은데? 아 새끼 여태까지 그럼 일부러 느리게 다닌 거야? 아 나 열받게 하려고? 땅으로 올라가는 하이바라. 옥상으로 따라와. 새끼 칼을 칼에 맞다니. 아 네 과시네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아 귀신 된 거야 지금? 아 저 세상에 온 거야? 아 이미 귀신이었다고? 아 지금 저게 처음 장면이야 저게? 저기서 깨어난 게 이제 귀신으로 깨어난 거였어 처음에? 그냥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게 그 귀신으로 영혼이 깨어난 거야?
저택을 조사한다. 8장? 얘는 왜 스킬이 없냐? 아, 있구나. 지라이고 스키하미노맨 월식의 가면. 아, 지나갔다. 月闇の面は完成した。 30개? 요. 많이 주는데 출력이나 올릴까? 의식에는 가면이 필요하다. 봉인된 가면을 찾는다. 봉인된 가면? 아, 잠깐만, 이 구조 누레가라스의 무녀에서 나온 그 맵인데? 아, 이거 재활용 맵이구나, 이거. 아, 그니까 누레가라스의 무녀에서 이 맵을 썼구나. 나 기억나. 그니까 전작이니까. 여보세요? 보이스 피싱이? 이거 아닌가? 찍으라는 게? 축제가 시작된다. 가면을 준비해야. 응? 아이템이다. 10개. 아, 저걸 다 제거해야 되나? 돌아다니면서? 3개 정도?
피아노 소리. 아니 들어가 봐 그러면. 아 여기야? 나의 일기. 上手に弾けるようになったら部下にあげたいものがあるの。あ、じゃあ、너무빨리지나갔는데저기너무빨리지나갔발 오르간이 섬에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에덤쿤 오랜만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아니 씨발 후레쉬를 조준을 아 진짜 개 젖같은 아, 내 원하는 대로 후레쉬를 조준하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응? 옆방인가? 일단 이 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까지 비쳤는데 뭐야? 아 일로 가라고? 아닌가? 거울. それは あなたのものよ。
아 이게 그 저 인형이 있단 소리구나 이게. 내가 지금 훈수 보려고 지금 힐끔거리는 건지 알아? 어? 니들 채팅 어? 꼴밖에 치면 배날라고 지금 내가 보는 거 아니야 지금 훈수를 보려는 게 아니라 어? 알겠어? 알겠는가? 응? 아이 농담이야 흐흐 농담 응? 여기서 소리가 났다는 거는? 인형이? 아, 있다, 있다.
응? 아니 뭔데 이거는 아니 사체를 써. 어 씨발 이 새끼 존나 쎄. 아 잠깐만. 어신수를 아니 뭐 이걸 세 개 먹자. 미친 다리우스야? 이 새끼 이거? 뭐 버그로 컷이야. 자 그냥 잡은 거야. 방금 소리는 그냥 버그로 난 소리야. 죽고 나서. 가면이 노예. 달의 소리를 연주해야지 문이 열린다. 고대의 악보가 있다. 기다림의 밤. 月闇の 面があれば 全ての ものを 救うことができるはずだ. 카나데이 가면 해독표. 소야의 수기.
후요미의 집 출입구를 열라고? 저장 한번 하고 가자. 소리가 났는데? 아닌가? 여긴 아까 들어왔던 방이고, 여긴 아니고. 사람이 다 이렇게 걷는다고요? 이거 뛰는 건데? 이 게임에서 뛰는 액션이야 이게. 응접실에 모인 섬 주민들. 아, 네, 지리산 드리드님 감사합니다.
어? 고대 섬 주민들. 私はあの日祭りの最中に連れ去られ、この奥にずっとずっと奥、深く深く、아지마 한쪽에서만 오라고 좀. 아이야 개쓰게 힘들어. 아!
아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크요미의 집. 파멸의 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 파멸의 길? 재밌게 하고 있어. 어? 무척 재밌게 하고 있다고.
에덤쿤!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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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전에 열기 전에 열기 전에 어이가 없다. 가면? 갑자기 옛날은 아니고 이제 가수 이정현이 생각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 미쳐라는 노래가 있지.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아, 그건 바꿔지, 맞아. 어, 그건 바꿔, 바꿔고. 가면 조각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무엇? 저기로 가나? 돌아가나?
엄마야. 아, 네, 시바이용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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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근데 아니 그 만약에 진짜 이제 귀신들이 지평자 표계를 박아야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귀신들은 잠깐이라도 그 지평자 표계의 고정이 풀리는 순간 어? 우주 저편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한순간이라도 그 지평자 표계를 고정시키지 못한다면 우주 미아가 되는 거지 그렇게 힘든 일이다 아, 그래서 이제 모험? 일단 컷신이 튀어나온 걸로 봐서는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걸 모르겠네 만약에 이제 지평 좌표계가 아니고 어? 그냥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를 한다면은 귀신은 어? 귀신은 이제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물질이란 얘기야 귀신이 물질이라는 거거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루카 그 일본 사케 중에 이제 간발의 오토상이라는 사케가 있죠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그런 사케 되겠다 이거 어딜 조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 뭐 템이 있다고 뜨는데 지금? 아 이건가? 어 하단 오케이 그니까 뭐 말이 달라서 청.. 그 사케지 이제 뭐 일본 청주죠 웃. 당황한 루카 서 싸우자는 거야 왜? 아이 진짜. 아, 지가 하이데른인지 알아? 루카는 요모츠키 저택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 아버지 소야는 가면 제작자로서 궁극의 가면인 월식의 가면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 딸과 소녀들에게 카나데이 가면을 씌우고 월식의 가면을 쓴 사쿠야를 우치와로서 카구라를 거행하게 했다. 금단의 의식, 귀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의식은 실패로 끝나 루카 일행은 기억을 잃고 사쿠야도 깨어날 수 없는 잠으로 빠져들고 마는데 그리고 그날 사쿠야가 눈을 떴다. 깨어날 리 없는 깨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8년 전 섬 주민들의 실종도 친구들의 죽음도 아버지 소야의 망령된 집착의 유산이었던 것일까 모든 참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쿠야가 모든 것을 멸하는 월식의 날이 가까워졌다
月が。달이 차오른다. 자, 여기. 아, 나루 2597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샷건 치는 아빠의 모습.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네, BJ.1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徘徊し始めた。昨夜を見た者はみんな咲いてしまった。海へ逃げようとした人々も、地下に隠れた人々も、そしてもうすぐここにも来るだろう。せめてあの場所に行こう。月はみの面を作るためにあそこで長い時間を費やした。あの場所は静かだ。그러니까 이 저 얼굴이 이제 개화해서 이제 맛이 가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뚝배기만 이 저승으로 가버려 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어? 약간 그런 시스템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얼굴, 그러니까 뚝배기만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이 일부분만 가버려 가지고 이제 맛이 가버리는 그런 시스템 아닐까? 정확히 이 위치. 씨발 어디야? 월식의 가면. 제로의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제로의 영역? 정석을 주었다.
사쿠야. 사쿠야 힘의 전설이라고 한다면 일제 일본 전설인데 뭐 달의 공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이름도 사쿠야로 한 거 아니야? 아 카구야인가? 아 카구야 카구야. 카구야랑 헷갈림. 사쿠야는 농업이야? 헷갈렸네. 그래, 사쿠야 힘에는 그 게임으로도 나왔잖아. 그래서 사쿠야 유아가 왜 나오는데? 아씨 어디 있는 거 아이템? 이 벽에 또 달려 있나? 여기서 신호가 잡히는데? 아 진짜 겨울 맞네. 아, 여긴가? 좋아. 출력 최대로. 이거 또 와서 지랄이다. 또 진짜 아무리 개 지랄을 해도 나는 뭐야 한 방이야? 다행이구만. 왼쪽? 오른쪽? 일단 왼쪽. 소야의 수기. 그래. 진정한 어식의 가면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히히히힙.
아나타모 사쿠나. 너도 피었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쿠야. 파멸을 기다리는 쏘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쿠야가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이제 그 뭐 그 안면몰수로 만들어 버리는 괴물이 돼 버려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냥 최후를 여기서 맞이한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사쿠야도 이제 쏘야가 만들어낸 그런 괴물인 거잖아. 그래서 그 자신의 창조물에 의해서 파멸하게 된 거지. 나 사쿠야가 원장 누나라고? 빨간색도 좀 업그레이드 할까? 좋아, 슬로우. 아, 그 버프. 피어난 사쿠야를 쫓는다. 아, 원령 속도 느리게 하는 게 사기라고. 아, 난 근데 그걸 안 찍는 이유가 느리게 하면은 이 새끼들 벽 속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느려지면은 아 내가 속 터질 것 같아. 뭔 소리? 아니 그래서 피어난 사쿠야가. 아, 타겟팅 할 때 느리게 하는 거라고? 아, 그래? 그럼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일로 나가는 거 맞나? 아, 왔던 길 맞는데. 씨발, 아닌가, 설마? 아, 길이 없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서 또 길을 더 찾아봤어야 됐나?
이게 슬로우였나? 잠깐만. 그래 이거였지. 아니 무슨 나무늘 뭐야? 나 진짜 너무 열받는다. 해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좋아. 푸른 영역 조각. 도리에 몰려드는 사람들. 도리? 월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달과 가장 가까운 곳 사쿠야는 그곳에. 에덤쿤! みんな一つになる。
모두 하나가 되자. 모두 하나가 되는 거야. 놈의 새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아, 등에 검은 거 뭐냐고요? 저거 사마귀, 사마귀. 저 사마귀에 털 한 가닥 나 있어요, 지금. 약간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겐도 같은 사상 아니야? 모든 사람을 이제 그 통합시키려는 이상적인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아이. 아이! 패스네 이거 완전. 그니까 그 저 어? 소야라는 저 인간이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인류를 대통합시키려는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존나 그 에반게리온처럼 그런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지. 아!
버그 씨. 아 이거 그거임. 죽음의 메아리. 영역 조각 수량도 안 되는데. 이거나 찍자. 저기에 문이 있지? 못 가잖아. 그 치질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항상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프레디를 기억하세요. 프레디를 기억하세요. 사기였는데. 아니 왜 안 찍혀? 아 왜 안 찍히냐고.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아빠! 좀 보이는 데서 좀 지랄을 하던가. 검은 가면 조각 상단 하나의 가면이 되었다. 이것이 월식의 가면. 10개 61식은 안 좋다기보다는 뭐 써도 되죠. 지켜보는 사야카. 사야카가 엄마였나? 여기 템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루카. 기모리 너 우타. 아, 네, 의미 없음님 5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치키모리 노래의 전승. 치키모리
ルカ、月森の歌を。月森의노래。어머니의방에있던月森악보。아빠의방에있던해독표。이것이바로치키노래치키모리의노래치키모리의노래는10월에이르는선율달의재앙이오면치키모리의노래로몸부림치는달과영혼을달래야하리라그리하면영혼은제로의영역으로돌아가게될것이다피아노개자쳐당신은아잘알아 아닌가근데얘귀신아니야아저야그2000년대초에무슨뮤직비디오보는것같아아실제로뭐2000년대초에2008년도게임이긴 하니까 뭐야 미남이었잖아아빠의얼굴을기억해냈어재밌었습니다 뭐지
심해 엔딩인가? 다 심해로 간다는 뜻인가? 저 구산하기 다 쓰야라고 써있는 거 이렇게 웃기지? 아 응우엔이 웃겨요? 그거는 우리나라 뭐 김씨 비슷한 거야. 뭐 최씨 김씨 그런 거야. 야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기에는 약간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야 이제 뭐 어떻게 사람 이름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김씨나 최씨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특별한 감사. 아, 네, 아이나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쿠키도 있어? 컨그레츄레이션. 아, C랭크. 아, 인형이 79개나 있어? 미친. 와. 그 중에 스물 몇 개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 자, 뭐 듣자 하니 뭐 이제 뭐 스스트로 엔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제로 월식의 가면이었습니다.